자, 보죠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음, 2번 철근의 피복 두께 나오죠. 어, 피복 두께. 별표에서 하나 봐 주시고요. 철근의 피복 두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일단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두께를 뭐라 불러요? 피복 두께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그 남자분들이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면 그 옷을 군에 가서 뭐 옷을 뭐라 부르냐면 피복이라고 그래요 피복을 배급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몸의 피부를 보호하는 의복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피복이라고 하는데 이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근을 감싸고 있는 철근이 그냥 노출되면 뭐하니깐요 부식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식이 된걸막고자 콘크리트를 감싸고 있는 두께를 뭐라 부른다고요 피복 두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20 보시면 4회 6회 14회 24회 출제가 되는데 정의 동그라미 1번.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서 최외측,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철근 있죠.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철근이나 긴장제, 강제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부재의 표면까지의 무슨 거리? 최단거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피복 두께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어. 부재 자체가 있는 것 중에서 철근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피복 두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보세요. 14시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건데 다음 철근 콘크리트 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 두께를 나타낸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시면 이게 뭐예요? 보조. 이게 보입니다 보에 대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가 쭉 가게 되는데 여기를 자른 단면입니다. 그러면 철근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긴 방향으로 이렇게 철근이 가는 거예요. 이 철근이 무슨 철근이에요? 주근. 주된 힘을 받는 주근, 주철근. 저 인장 측에 있으면 인장 철근. 이건 압축 측에 있으니까 압축 철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또 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늑근 기둥일 때는 띠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음, 그게,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근, 주된 힘을 받는 주근을 밖에서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늑근. 늑근. 그럼 뭐냐면, 어디를 얘기하는 피복 두께는 철근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철근. 주근이에요? 아니면 늑근이에요? 늑근이죠. 늑근. 늦근. 이 늑근 표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콘크리트 두께. 이 두께. 여기까지 두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복 두께를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가요 어, 그래서, 보일 때는,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이 무슨 철근이 돼요? 늦근. 늦근 표면이고, 이게 만약에 세우면 기둥이 되죠. 기둥은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띠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복 두께. 나타낸 것은, 첫 번째 A가 1번이 A. 어디서부터예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늑근 늦근, 여기가 늑근이잖아요. 늑근 늦근 바깥쪽 표면까지 여기죠. 여기 여기 맞나요? 어그다답은몇 그래, 번?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그럼 보세요. a도 있고 b도 있고 다 다르죠. 지금 a는 제일 첫 번째 표면까지 얘기하는 거고 b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거 중심 그다음 c는 여기까지 또 d는 뭐 중심 뭐또 여기까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항상 조심하실 거 뭐냐면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바깥에 있는 철근 표면이지 주근의 표면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B가 올 수도 있고 C, D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답은 아까 못빼 A였잖아요. 그렇죠? 응,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됐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장 가까이에 배치된 철근이라고 하면 기둥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띠근 띠철근 보일 때는 늑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가로 2번에 보시면 가로 2번 보시면 목적이 나오는데 철근의 피복 두께를 하는 뭐죠? 목적이 뭐냐? 왜 피복 두께 왜 하느냐? 철근은 불에 대해서 약하죠. 근데 콘크리트가 피복을 함으로 해서 불에 대해서 견디는 뭐가 높은 거예요. 내화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지만, 철근이 뭐 하는 걸? 부식. 부식되는 걸 막아줘요. 또 하나가, 철근을 콘크리트가 바깥에서 감싸고, 안에서도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좋아져요? 부착력이 좋아지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현장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게 됩니다. 뭘 만들려고? 피복 두께를 만들어요. 그때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을 때 피복 두께 채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피복 두께 봤잖아요. 그렇죠? 피복 두께를 봤는데 이게요. 이런 식으로 봤던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복 두께인데 지금 여기 이게 다 피복 두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두께를 얼마 정도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부재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철근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119페이지 보세요. 표가 하나 나와야 안 나와요. 이 표에 있는 값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 표를 다외우야 되느냐? 아니요, 다안 외우셔도 돼요. 어,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개념만 먼저 좀 잡고 들어갑시다. 자, 개념 알려자 잡고 갑시다. 수치는 어차피 외워야 되고 수치가 아닌 거는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음. 응? 피복 두께를 두는데 실내에 있는 부재의 피복 두께 하고요, 실외에 있는 피복 두께 중두개 중에 중에 누굴 더 두껍게 할까요? 실외조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게 훨씬 더 뭐죠? 피복 두께 크게 왜 그게 두께가 어뭐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부분이 깎여 나갈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이 침투될 수도 있으니까 훨씬 두껍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어, 뭐그 개념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철근의 지름이 철근의 지름이 커지면 피복 두께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돼 제가 아까 군에서 옷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피복이라 한다고 그랬죠. 등치가 큰 사람은 피복이 대짜죠. 등치가 작으면 피복이 소짜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도, 어? 뭐죠 의복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복 두께는 무엇에 따라서 그걸 감싸고 있는 철근 지름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그럼 철근 지름이 크면 클수록 피복 두께도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1시코 패드 보시면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 표에 보시면 표면 조건이 오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보니까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실내고 위, 밑에 거는 어, 실외가 되는 거죠. 그두개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요? 실외.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게더클 거란 얘기, 수치가. 세부적인 항목은 다르지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실내에 있는 슬래브나 벽체 있죠. 둘다 얇잖아요. 이두개 부재는 철근 직경에 따라 틀려요. 그 부재에 D35 이하인 철근을 사용한다. 그럼 피복 두께 얼마? 20 이상 하면 돼. 최소 20 이상. 근데 D35 초과를 쓰면 직경이 커졌죠? 그러면 피복 두께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 4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내에 있는 보하고 기둥 이 있죠? 실내에 있는 보하고 기둥은 철근 직경에 상관없이 최소 얼마? 40입니다. 이 40이 보화고 기둥 40이 18에 2 4회두번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수치 값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보화고 기둥만, 실내에 존재하는 보화고 기둥만 40mm가 시험지 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외우기는 쉬워요. 왜 쉽냐면, 여러분들, 이게 보죠? 이게 뭐야? 기둥이죠? 둘다 뭐야? 사각형이죠? 얼마? 40.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럼 금방 해보자. 물론 뭐 이게 원형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 보는 무조건 500개 뭐 없어요. 사각형밖에 없죠. 원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 사각형 보는 기둥이든 사각형 그러니까 얼마 4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피복 두께 결정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피복 두께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 동그라미 3번이 4회 때 한번 나왔어요.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피복 두께로 뭐 한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콘크리트 있죠. 여러분들 경량 콘크리트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자갈이 공장에서 만들어온 자갈을 써요. 인공 자갈을 쓴다고. 인공골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공골재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되게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골재를 쓰면 가볍긴 하지만 안이 비어 있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CO2가 침투하기가 되게 쉽죠. 그러면 그게 침투하면 중성화가 될 위험이 커지고 나중에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다른 콘크리트에 비해서 피복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될까요? 얇게 해야 될까요? 더 두껍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나 아니면 재치장 콘크리트가 뭐냐면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치장 콘크리트는 다른 말로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노출은 뭐예요? 마감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치장 콘크리트는 마감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나 마감을 하지 않는 제치장 콘크리트는 마감을 안 하면 마감을 한 것에 비해서 외부에 있는 시오2나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침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피복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돼요. 얇게 해야 돼요. 두껍게 해야죠. 그래서 경량이나 재치장 콘크리트 경우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 때문에 피복 두께의 최소값 우리 앞에서 구한 표 있죠. 표에서 나오는 최소값에다가 얼마를 더라 10mm를 더라 앞에서 나오는 무조건 거기에다가 뭐만 더하면냐면 10mm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6번도 4회 때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철근 지름이 뭐 할수록, 클수록 피복 두께는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음. 피복 두께는 지름이 크면 크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값들은 최소 값이었죠. 그럼 최소 이거 이상이란 뜻이죠. 그러면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안 좋아요? 무게가,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채솟값을 하게 되면 채솟값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욕심을 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중이 무거워져서 왜냐면 하한 부분만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면 전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유효 공간이 줄어들어요. 왜 기둥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 무슨 뭐사요 그래서 가능하면 채솟값을 쓰지 너무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7번에 나온 거예요. 구조 계산상 적절한 피복 두께를 뭐할때 초과하면 단면적이 증대로 인해서 자중이 증대하고 실내 이용률 감소 등에 뭐가 발생해요? 오히려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값을, 초과하는 값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걸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유해 인자, 외부 환경적인 요소 있죠. 유해한 요소로부터 철근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게 피복 두께다. 맞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기둥하고 보가. 기둥하고 보가 얼마? 40. 슬래브는 아까 좀 얇았죠. 어, 그러면 철근, 슬래브 철근 피복 두께보다 기둥하고 보가 크더라. 어, 일반적으로 좀 크다는 얘기. 그다음에 3번.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이 뭐예요? 띠근 또는 나선 철근 어디까지? 표면까지 그리 맞나요? 어. 우리가 이렇게 감아 주는 게 띠근. 이렇게 아예 감아 주는 거 뭐예요? 나선 철근이야, 이게. 그다음에 4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확보함으로 가급적 두껍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죠.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값 정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가급적 너무 두껍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 그렇죠? 그다음에 흙에 직접 접하는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그러니까 흙에 접하는 거하고 흙에 접하지 않는 것 중에 누가 피복 두께 가커야 돼요. 어, 흙에 접하는 거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흙에 직접 접하는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께를 뭐 한다? 크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 수치값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21페이지 보세요. 철근에 대한 방청이 나옵니다. 방청이 뭐예요? 그렇죠. 녹스는 걸 방지하는 걸 방청법이라 그럽니다. 녹스는 걸 방지하는 거. 그럼 일단은 방청을 하려면 왜 녹스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부식이 되는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부식이 되는 원인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금 성분이 있으면 철근이 부식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소금 성분이 있으면 철근이 부식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어, 바닷모래 있죠.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바닷모래에는 소금 성분이 있죠. 그걸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철근이 뭐할수 있어요? 부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소금에 대한 피해 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인 보시면 원인이 12회 때 한번 나왔어요. 대책은 안 나왔고 원인만 나왔어요. 그래서 염해 소금에 대한 피해 때문에 부식이 되고 또 하나가 아까 중소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알칼이었는데, CO2가 들어오면서 중성이 되죠. 그럼 중성이 되면 철건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산성이 되겠죠.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가 동그라미 4번, 동결해입니다 동결이 뭐예요? 얼게 되는 거죠. 얼었다가 날씨가 추울 때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 풀리면서 크랙이 발생하는 거죠. 팽창해서 터지니까 그럼면서 물이 침투해서 철근이 뭐가 돼요 아, 부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동결 융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세 가지 정도. 물론 3번에 보면 알칼리 골재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2반 철근의 가공하고 조립이 나옵니다. 철근에 대한 가공하고 조립인데 자, 일단 여기 안 보실래요? 여기 안 보세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음. 벽을 만들 거예요. 벽.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일단 뭐, 뭐부터 깔아야 돼요? 철근. 됐나요? 어, 철근을 깔아야죠. 철근 콘크리트 벽이니까 철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철근 깔았어요. 그럼 이제 콘크리트를 부으면 되죠. 근데 부으면 다 흘러내리죠. 뭐 설치해야 돼요? 거푸집. 거푸집 설치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거푸집을 설치할 때 세우겠죠. 세우는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철근을 세웠고 거푸집을 세울 건데, 이 거푸집이 철근하고 뭐할수 있어요. 딱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잘해도 이거를 콘크리트 붙는다 뭘 하다보면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붙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피복 두께가 안 나와요. 무사히 뭐슨 세요?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거푸집이 이렇게 딱 붙어있어서 콩크를 부었다. 그럼 떼면 여기 철근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거푸집을 대더라도 철근하고 딱 붙어, 붙지 않도록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하얀 거 보이나요? 이 하얀 거.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검은 거 보이나요? 하얗다가 검했다가. 이거 보이나요?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거. 됐나요? 이게 뭐냐면, 철근하고, 누구하고, 거푸집하고, 뭘 유지하는 거예요? 아,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거푸집을 딱 대더라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붙을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피복 두께가 나오니까. 이게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간격제. 철근하고 콘크리트에 뭘 만들어준다? 간격을 만들어준다. 됐나요? 아, 여기 보세요.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Uh -huh. Uh -huh. Uh -huh.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된게 뭐냐면 지금 이게 무슨 재료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듀일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애듀일은 합격에. 지름길입니다. 어, 느낌이 오잖아요. 사진 보시면 안오나? 플라스틱이잖아 지금. 플라스틱은 재료가 철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보면 부착력이 떨어질 거란 얘기 요 이게.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만지가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좀좀 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근하고 비슷한 재질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되니까 좀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쓰려고 하면 공사 현장의 담당자한테 허가를 뭐 해야 될까요? 덕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121페이지. 가로 1번 철근의 가공 나오나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나오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 해 시험에 나왔죠.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지하 외벽에 뭘? 간격제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어, 거푸집하고의 간격을 만들어주는 간격제를 모르 쓰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면 콘크리트와 열팽창률 차이도 생기고 부착이나 강도 부족한 것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접촉 부식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책임 기술자, 뭐 받으라? 승인을 얻으라? 됐나요? 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이해하면 되죠. 수치 뭐 여고 할게 없잖아요. 정상적인 얘기니까. 어? 딱 읽어봐도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122페지. 이 나중에 간격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조금 이따 나와요. 거푸집할 때. 어, 그때 또 배울 겁니다. 어? 122페지 이 보시면 메뉴에 동그라미 4번, 18일 때 나왔어요. 철근은 어디에서? 상원이 뭐예요? 높은 온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 상온은 상시 온도. 평상시 온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온이야, 그럼 높은 온도인 줄 알아요. 그럼 높은 온도가 되면 뭐가 돼요? 가열해야 되는 거예요. 가열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가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상온에서 가공, 기계를 가지고 구부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잘안 휘어진다고 가열을 해가 주면 철근이 열을 가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가열 가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옆에다 화살 표시주시고 가열 가공 금지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가열 가공은 금지 그래서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 철근 지름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 원칙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가공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철근을 이렇게 가다가 구부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구부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름이 크면 잘안 구부리지니까 가열을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충격을 주고 열을 가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릴 때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어서 이 치수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는 치수감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설계 도면에 있는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래서 가공했을 때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가공 치수의 허용 오차. 철근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시험 문제는 스트롭, 띠 철근, 나선 철근만 18일 때 출제가 됐어요. 자, 스트롭과 띠 철근, 나선 철근 부분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봅니다. 보에서 이 위에 들어간 건 압축 철근. 됐나요? 밑에는 인장 철근. 이건 뭐예요? 이게 늑근이에요, 지금. 이게 늑근이고 이건 뭐예요? 띠건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띠건은 돌려서 감싸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감싸야 돼. 그러면 철 철근을 이렇게 철근이 돼 있는 걸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구부려도 안 구부려야 돼요. 그게 가공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가공을 하게 될 때, 가공하게 될 때, 아까 얘기했잖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꺾어서 가서 이렇게 고리를 그려야 되는 갈고리 형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가공을 할 때, 치수의 오차가 스트럽이나, 이게 이제 늦건을 영어로 스트럽, 그 다음에 띠철건, 나선철건이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mm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허용할 수 있는 게 이게 18일 때시험에 나온 거이 수치는 왜 우셔야 돼요? 왜 법으로 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가공하다가 이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설계도면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걸 누가 체크하는 거예요? 감리죠. 공사 감리.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사 감리자입니다. 그럼 가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사히세요 어, 그런 부분의 허용 오차 부분을, 어,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mm. 됐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로 3번 보세요. 밑에 가로 3번. 철근의 표준 갈고리. 갈고리가 이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 이거. 철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꺾었죠? 이런 걸 갈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고리. 갈고리.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갈고리 하는데 뭐라고 넣었냐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철근의 끝부분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철근이 무슨 철근? 이 원형 철근이에요. 원형 철근은 부착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잡아당기면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형 철근은 철근의 단부 끝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꺾어 줘야 돼요. 갈고리를 줘야 된다. 후크. 갈고리를 두는 거예요. 왜? 부착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형철건은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원형철건만 철건의 단부 끝부분을 뭘 둔다? 갈고리를 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예요. 단부 갈고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기억. 전체 원형철건의 어느 부분? 끝부분, 단부는 갈고리를 해야 된다. 이형철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부착력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이영철근이죠. 그런데 갈고리 했어 안 했어요? 왜 했어요? 걸어야 되니까. 아니 걸어야 되잖아 이게. 걸기 위해서는 갈고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이영이지만 예외적인 거죠. 이영은 안 해도 되는데 늑근이나 띠근은 이렇게 감아서 고리를 걸어야 돼요. 그래 안 빠지니까. 이영이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되나요? 어, 그거 말고도 그래서 늑건하고 띠철건은 예외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뭐 기둥보 돌출부 그리고 굴뚱의죽음뭐 단순보 뭐 지지단캔틸레바 있는데 그까진 안 보더라도 늑근과 띠철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됐나요? 예.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갈고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갈고리를 만드는데, 갈고리를 내 마음대로 그럼 해도 되느냐? 각도를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90도, 90도, 그 다음에 이만큼 얼마까요? 45도 아니에요. 네.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 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로예요 그럼 여기가 90도, 여기가... 그렇죠. 기점,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본 거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세요? 어. 그래서 얼마? 90도, 135도. 그 다음에 완전히 꺾을 수 있죠. 얼마요? 180도. 그래서 딱 90도, 135도, 그리고 180도 세개 가지고만 갈고리를 할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된 힘을 받는 주군 있죠. 주군은 도안이면 뭐예요? 어중간한 거 135도 이런 거안 써요. 아이, 주근인데. 명색이 주근이잖아요. 근데 어중간한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90 아니면 얼마? 180도 갈고리만 써요. 근데 늑근이나 띠근은 어차피 주근을 잡아주는 거니까 180도가 꽉 잡는 거죠. 헤드락이에요, 이거. 완전히 안 빠진다고. 예, 이것까지 필요 없다고. 그럼 90도하고 뭐만? 135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122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 18일 때 나왔어요. 주철거는 가공할 때몇도몇도 180도하고 얼마 90도 그거 각도만 체크하면 돼요. 뒤에 거 체크하면 안 돼요. 180도 구분인 끝에서 4d 또한 60mm 이상 이거 안, 안 해도 돼요. 이거 이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질문응답 하시는 분들 이거 4d가 뭐 지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어, 나중에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 180도, 90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12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스트럽하고 띠철건은 몇도 아니면 몇도? 90도 아니면 135도 그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 보시면 철건에 대한 뭐가 나와요? 철건에 대한 조립 철건 조립이 나오는데. 가로 1번에 철근에 순간격 순강경 나오죠. 순간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철근이 지나가고 여기도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늑근이 이렇게 감싸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는 게 이게 지금 주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수평으로 가는 철근이 여기 철근 하나 깔고 여기 하나 깔고 여기가 많이 휘어지면 철근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도 철근 깔고 여기도 깔고 철근을 몇개 깔았어요. 네개 깔았어요. 그럼 네개의 철근을 깔았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철근하고 이 철근을 얼마 간격으로 깔면 됩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럼 그게 이 철근의 간격을 표시할 때는 여기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표면까지 간격을 뭐라고 그래요? 순 간격. 이 가운데하고 가운데 간격은 중심 간격. 중심 간격과 순 간격은 틀려요. 가운데와 가운데까지 거리는 뭐라고 그런다? 중심 간격. 그런데 표면에서부터 표면까지 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 간격. 내측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순 간격이라고 그래요. 그순 간격인데 동그라미 4번만 체크하면 돼. 바로 재작년, 작년이죠. 24회 때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 철근 조립시 철근의 간격은 동일한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의 순간 격은이 간격 얼마 하면 된다는 얘기. 25, 25mm. 25mm 이상으로 깔면 된다는 얘기. 이걸 제시해줘야 현장에서 철근을 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까는 거 아니에요. 25mm 이상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자, 이 철근, 이 철근의 지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철근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25다. 그럼 얼마로 깔면 돼요? 25. 이 철근이 예를 들어서 뭐 32다, 그거 얼마 깔면 돼요? 32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깔려 있는 철근의 직경 있죠? 그거 이상, 그거 이상 하나 또 있어요. 또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값중 최대값 굵은 치수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붙잖아요. 그러면 이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굵은 골재가 통하지. 못할 자갈이 통과 못한다고 굵은 골재가 자갈이에요 자갈이 통과해야 피복 두께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간격이 좁으면 이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굵은 골재 치수보다도 작아야 되잖아 이게 어쨌든 그래서 어 자갈이 되는게 아니라 굵은 골재 치수보단 커야 되잖아 이게 그래야 빠지지 그렇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무슨 값을 하면 돼요 최대값 큰 값을 하면 돼요 이세개 중에서 다 만족하려면 큰값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하나, 둘, 세 개, 라움면서 무슨 이상, 이상, 이상 나와요. 그러면 이상이 나올 때는 세개 중에서 다 만족하려면 뭐죠? 가장 큰 값을 쓰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을 쓰면 다 만족되는 거예요. 이하, 이하, 이하가 나와요. 그러면 이세 개를 다 만족하려면 무슨 값을 쓰면 돼요? 적은 값. 최소 값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철근에 대한 순간격은 25mm로 하든지 아니면 철근의 공칭 직경으로 하든지 철근 직경 아니면 굵은 골재 뭐죠 최대 공칭 지수값 이 중에서 무슨 값큰값 최대값으로 한다는 거 됐나요 어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24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124페이지 124페이지 보시면 자 3번에 보면 철근에 이음하고 뭐가 나와요? 정착 나오나요? 아, 이 철근에 이음하고 정착이 나오는데 이 이음하고 정착이 이겁니다. 이런 철근이 있고 밑에 철근이 있어요. 하나의 철근을 길게 못 쓰잖아요. 그럼 이어서 써야 돼안 써야 돼요. 이어서요. 그래서 철근 두개 이은 거예요. 그럼 이을 때 이것과 이것 사이에 겹쳤죠. 그러면 겹치는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짧게 할까, 길게 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길이냐면 겹침 길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철근을 이쪽에 있는 부재, 예를 들어서 보 있죠, 보. 여기가 보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기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둥, 기둥을 잡아주는 게 보였잖아요. 그럼 보에 철근이 있어 없어요? 보에 철근이 있을 거예요. 왜? 하중을 받으면 부재가 휘어지니까. 자, 부재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철근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늘어날 때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걸 내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빠질 수가 있어. 요 이게 빠지면 내가 원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못 버티고 빠지는 거죠. 그럼 끝까지 버틸려고 하면 어디 해야 돼? 여기 여기를 잡고 있어야지. 잡고 있으면 늘어나더라도 뭐죠?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에 있는 철근을 기둥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 뭔지 알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는 게 정착이고 이 길이가 정착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겹친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럼 무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겹친 길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정착 길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걸 뭘로 결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걸 뭘로 결정할 거냐? 이 겹침 길이나 정착 길이를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뭘로 결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철근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콘크리트죠. 아니 콘크리트가 잡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뭐죠?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정착돼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길게 잡아야 되느냐? 짧게 잡아야 되느냐? 그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딱 보고, 음이 사람은 짧게, 이 사람 길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살린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잡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길게 잡아야 돼요? 짧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아야죠, 이게. 아, 내가 힘이 없는데 짧게 잡으면 이 사람 죽으란 얘기예요. 금방 빠지니까.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지. 내가 근데 힘이 좋아요? 엄청 힘이 좋아요? 그럼 짧게 잡아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겹침 길이나 정착 길이는 잡고 있는 게 누구의 콘크리트라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잡고 있는 힘이 강하면 뭐 해도 돼요? 짧게 해도 돼요. 찾고 있는 콘크리트 힘이 강하면 짧게 해도 되는 건데, 콘크리트 힘이 뭐 하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부착력이 된다고. 그래서 부착력에 따라서 정착길이나 이음길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 철근의 이용과 정착 나오죠. 화살 표시하시고 옆에다가. 이용과 정착을 결정하는 건 뭐냐?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뭐다? 부착력. 부착력 부착력. 이용과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부착력이에요. 부착력. 부착력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일반상의 가로 1번 개념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2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1 2에때 나왔어요. 부착은 철공과 콘크리트 간에 경계면에서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뭐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3번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의 끝이 콘크리트 속에서 뭐하지 않도록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정착이라는 거예요. 모세어에서 뭐 좌우되는 거예요. 부착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뭐 잡혀 있는 거예요. 멱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사해서 학교 갈 때까지 멱살 잡혀 있는 거라고 멱살 잡혀서 지금 학교 갈 때까지 가는 거라고 지금 무사해서 어 이게 부착력에 따라 결, 좌우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이제 잡읍시다. 이한 가지 개념 가지고 수치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염길이하고 정착길이를 결정하는 녀석은 누구라고요? 부착력. 그러면 부착력인데 누가 누굴 잡느냐면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는 거죠. 철근이 콘크리트를 잡는 게 아니야. 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잡은 거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아요. 도둑이 경찰을 잡아요. 그죠. 렇 경찰이 도둑을 잡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잡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해가 돼요? 그러면 그 잡는 것 자체가 누구냐다가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는 거죠. 그럼 누가 힘이 커야 돼요? 경찰이 힘이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힘이 크다면 도둑이 힘이 클 수도 있죠. 그럼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죠. 못 잡아요, 이 사람. 못 잡는다고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은 길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염기하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부착력이라는 얘기를 할때 누가 누굴 잡는 자를 기약하셔야 된다고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는 거라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힘이 뭐야 돼요 커야 되고 철근은 힘이 약해야 돼요 그 반대가 되면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야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 부착력 나오나요? 그 부착력의 정의 밑에 보면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나오죠. 이게 3회, 6회, 22회 세번 나왔어요. 별 표? 처음부터 문제예요, 개념 문제, 예요 개념 문제. 수치 값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무슨 강도가 크면 그럼요 잡는 거 잡는 게 크면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부착 강도가 크다. 이번 이형철근하고 원형철근 중에 누가 부착강도가 커요? 어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얘기 한번 볼래? 요 똑같은 이형철근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는 표면이 약간 거칠어요. 이게 부식이 되기 전에 약간 거친 거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완전히 뭐 시큼해가지고 부식되는 거 말고 한쪽은 어, 아예 뭐죠 거칠지 않아요. 그럼 누가 부착력이 좋아요? 거친 거, 거친 거. 그래서 동그라미 3 번이 그예요. 약간 녹으로 표면이 거친 철근이 부착 강도가 크다는 거. 완전히 녹슬면 떨어지지. 부착력이 오히려. 그다음에 4번. 4번 말고 동그라미 5번 볼게요. 철근을 잡고 있는 게 콘크리트죠. 그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클수록 많이 잡아요적게 잡아요. 많이 잡겠지. 부착 강도가 큽니다. 됐죠? 그다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철근이 수직 철근이 있어요. 그리고 수평 철근이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직 철건은 이렇게 생긴 거고, 수평 철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수직 철건과 수평 철건 중에서 누가 부착이 좋아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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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받습니까 어, 기분 좋으니까. 예,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직 철건, 안 그러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거한계가 있잖아, 이게. 근데 개념을 알면, 외우지 않고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 자,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누가 누굴 잡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는 자. 그럼 콘크리트를 부어요. 이 수직 철근에 콘크리트 붓고 수평 철근에 콘크리트 붓는다고 부으면, 콘크리트 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콘크리트 안에는 미세한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럼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위로 뭐 할까요? 또 올라가 가벼우니까 근데 수직 철거는 그냥 타고 올라가죠. 고여 있지 않죠. 수평 철거는 콘크리트를 부어요. 밑에서 또오르죠 오르다가 철거는 피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철는 아래쪽에 고여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올라오는데 수평 철건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고여 있는 게, 여기 고여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세요? 그러면 이게 고여 있으면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직 철건과 수평 철건 중에 누가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평, 누가 부착력이 큰 거예요? 수직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을 보자고요. 그 다음 단계를 나, 나가서 수평 철건 중에서, 수평 철건 중에서. 하부 철근 있고, 상부에 있는 수평 철근이 있죠. 그두개 중에서는 누가 부착력이 떨어져요? 상부, 하부, 상부 보세요. 콘크리트를 부으면 둘다고이죠 하지만 모든 물질은 어디에 정착하게 돼요? 어디쯤 정... 가볍잖아요. 물과 함께 찌꺼기는 가볍잖아요. 위로 떠오르죠. 떠오르죠. 하부에도 하부 아래쪽에는 당연히 있어요. 상부 아래쪽에도 있는데 상부 위에도 있다고. 왜 찌꺼기가 위로 떠오르니까. 그래서 상부 철건이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돼요? 어, 그래서 수평 철건 중에 상부하고 하부 중에 누가 부착력이 크냐 그러면 하부가 큰 거예요. 그럼 하부는 정착 길이를 짧게 되지만 상부는 길게 좌 그게 바로 응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길다 짧다를 얘기할 수 있다고 됐나요? 네. 그게 동그라미 6번하고 동그라미 7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콘크리트인데 제가 경찰인데 도둑을 잡아요. 도둑을 잡을 때 도둑의 팔이 가늘수록 잡기가 편해요 굵을수록 잡기가 편해요 가늘수록이죠 그러니까 철근의 단면적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철근 하나를 큰게 잡기가 편하냐 가는 게 잡기가 편하냐 그 얘기예요 가는 게 훨씬 더 잡기가 편하다고 됐나요 그래서 철근을 배치할 때는 굵은 거 하나를 넣는 게 아니고 그걸 쪼개가지고 뭐죠 가는 거 여러 개 넣으면 잡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부착력이 더 좋다는 거 됐나요 아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지름이 굵은 거 하나보다는 지름이 무한 거 간은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이 부착감도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간을 단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이 얘기예요. 굵은 거 하나하고 가는 거를 여러 개하고 누가 더 좋으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둘 중에서 누가 부착력이 좋다고요. 가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콘크리트가 철근하고 만나게 되는 표면 있죠. 둘레 길이. 주변의 길이. 줄여서. 주장. 주변의 길이. 그게 둘레 길이예요. 주변의 길이가. 그게 주장. 그러면 콘크리트가 여기를 잡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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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펼쳤을 때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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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펼쳤을 때두 개의 길이 중에 누가 더 길이가 긴그을긴게 주장이 긴 거죠. 그럼 그긴 부분이 많이 잡고 있는 거라고. 콘크리트가. 계산해 보니까 누가 더 가는 게더 말단 아니에요. 오시 계산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계산 못해요. 못해요 이거.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원형은 계산하기 힘들지만 사각형은 가능하죠. 사각형 가능하잖아. 이러면. 이거를 쪼개게 이렇게. 똑같지, 뭐. 그죠? 렇 이거를 이렇게 쪼개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거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이래요. 그럼요. 이거하고 이거는요. 물어볼게요. 1번하고 2번이 같아요? 달라요. 1번하고 2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은 철근의 단면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조는요. 시설계로는 객관식 문제기 때문에 변수가 몇 개예요? 한 개. 객관식 문제에서 변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예요. 객관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변수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 혼자서. 상사의 나래를 펼치면서 하... 얘. 변수는 한개인데 자꾸 변수를 많이 만든다고. 무슨 말이 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단면적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4, 이게 4, 4, 4. 16이에요. 그럼 쪼개서요. 2, 2, 2, 2, 2, 2, 2, 2, 2는 4, 4, 4. 16. 단면적이 변화 있어 없어요. 이거는 단면적이 다르잖아, 이거는. 비교가 다르다고요. 그럼 이건 단면적이 다른 거 변수 하나, 여러 가지. 언제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지0 0 0 0 0 0 0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 단면적이 변화가 없다는 말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둘레 길이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0 0 0 0 둘레 길이도 0 0이잖아요 이거 둘이 길이 하나, 둘, 셋, 네개0 0 0 0이몇 개예요? 0 0에 32. 둘레길이가 누가 커요? 이게 훨씬 크잖아요. 무슨 말이 가 돼요? 둘레길이가 크다는 건콘크리트가 많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창이큰 거죠. 그래서 굵은 거 하는 것보다 가는 거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뭐도 얘기냐면 시멘트도 이 얘기가 나와요. 분말도. 다음 주에 하게 될 분말도. 시멘트에 분말이 뭐냐면 시멘트 입자 있죠. 입자의 미세한 고운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커피 여러분 있는 커피 그 병에 들은 거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하고 뭐 있어요. 맥심하고 초이스죠. 아 요즘 다방 커피를 안 먹어서 잘 모르시죠. 네. 보통 병에 들은 거 옛날에 병에 들은 거 프리마 커피 이렇게 나올 때 맥심이 있고 초이스가 있다고요 맥심은 알갱이가 커요 초이스는 가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는 거하고 굵은 거하고 똑같은 단면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보세요 누가더 희석이 빨라요 말할 필요 없지 가는 게 훨씬 희석이 빨라왜 물이 그 표면에 작용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많이 녹죠, 빨리 녹죠. 그게 과학이에요. 무슨 말이가 돼? 요우린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갱이 큰 것보다 알갱이 작은 게 훨씬 물이 잘 녹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각 설탕하고 일반 설탕하고 무슨 뭐 말이세요? 아,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네, 똑같은 거라고 이게 됐나요? 아, 아 이런 개념, 이런 개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게 뭐냐? 밑에 있는 거는 이두 개는 다른 한 개는 큰 거고 직경이 한 개는 직경이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변수가 뭐가 변수가 된 거예요. 변수는 무조건 한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경이 지름이 큰거 하나고 지름이 작은 거 하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그럼 변수는 나머지는 변수는 같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는 뭐가 같은 거예요. 콘크리트 단면이 같아야지.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누가 더 많이 잡고 있어요? 이게 훨씬 콘크리트가 많잖아 이게 무슨 말이가 돼요? 어, 이게 지름이 작은 게 훨씬 더부착력이클 수밖에 없지 당연히. 무슨 말이세요? 이거는 주장을 물어본 거고, 이건 직경을 물어본 거고. 다른 물어보는 게 다르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잘안 물어보지만 이렇게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얘기 보세요. 6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철근에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부족합니다. 부착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콘크리트 단면을 뭐 하지 않고 변경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부착 이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변수는 다 동일합니다. 그 얘기예요. 압축 철근의 단면적, 철근의 면적을 증가시키면 콘크리트가 부담이 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이게. 잡는 것과 잡히는 것, 철근을 키우면 안 된다고요. 잡히는 걸. 무상이세요? 잡는 게 커야지. 잡히는 게 커지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대신에 뭐는 크게 하면, 주장을 크게 하면, 주장을 크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늘게, 여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지름이 큰거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부상력 떨어지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물 시멘트, 물이 많아지면 강도가. 떨어지죠. 고강도 철근, 가, 철근이 커진 거죠. 철근의 강도가 커지면 콘크리트가 잡기가 어려워요. 무사히 세요. 아,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어렵죠. 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음. 어, 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케이. 그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 앞부분에서 조금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보셔야 될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음, 아무래도 피복 두께죠. 피복 두께. 피복 두께 부분을 얘기할 때, 음,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최단 거리. 그 최단 거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표면까지 거리. 그때 보일 때는 무슨 표면? 느근 표면. 기둥일 때는. 띠금 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하고 기둥이 실내 있을 때는 피복 두께가 최소값 얼마? 40, 40mm, 40mm 아시겠죠? 어, 보하고 기둥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착력을 결정하는 어, 정착하고 이음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 부착력. 그래서 잡는 것과 잡히는 것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잡는 것 콘크리트 강도가 커야 돼요. 아시겠죠? 상부 철근하고 하부 철근 중에서 수평 철근 중에 상부하고 하부 중에 누가 부착력이 커요? 하부. 수직과 수평 중에 누가 부착력이 커요? 수직. 그리고 이형과 원형 중에 누가 부착력이 커요? 이형. 됐나요? 어,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굵은 거 하나 쓰는 게 좋아요. 가는 거 여러 개 쓰는 게 좋아요. 가는 거 여러 개. 그게 주장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늘 뒷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